만물 중에 인간이 유일하게 신성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다는 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도 자유의지 있지 않나요? 있겠죠. 근데 자유의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안 져도 돼요. 나한테 자유의지가 없다. 난 책임 안 져도 돼요. 내가 한게 아닌데요. 나 자유의지 없는 거 몰라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미친 짓 해도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사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야, 왜 이래? 우리 정해진 대로 하는 건데. 나한테 따지는 거야? 하면 할 말이 있을까요? 책임을 논할 수가 있을까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예. 내 뜻대로 한다. 내 뜻대로. 내 뜻대로죠. 자유. 이 자유는, 그래서 이 자유는요, 자유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신. 자유는 신이에요. 신만이 자유예요. 진짜로 자유는 신이에요. 우주에서 내 뜻대로 우주를 굴릴 수 있는 존재는 신이죠. 자유는 신이에요, 신. 자유를 인정한다는 건 인간은 신성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신성해서 다지 뜻대로 해야지 남이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지 뜻대로 해야지 남이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자유를 갖고 있으니까 평등하죠. 그 안에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누려라 하는 거죠. 자유를 제약하는 거죠. 왜? 인간은 에고기 때문에, 신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제약을 해줘야 돼요. 탐진치에 끌려가면서 탐진치의 자유를 추종하면 그건 신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성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에고 때문에 인간은 자유라는 거를 에고식으로 소화해서 내가 꼴린 대로 하겠다라는 걸 자유로 생각하니까 제약을 해줘야 돼요. 너만 자유 있냐? 남도 자유 있다. 하지만 자유의 근원은요, 신성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성하기 때문에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 자유의지라는 게왜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느냐? 신성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는 AI입니다. 노예예요. 자유가 없으면 노예라 그래요. 여러분, 노예가 무슨 노예한테 기대를 해요? 노예가 무슨 육바라밀을 자라길 기대하고 신성을 구현하기를 기대해요? 본능대로 살 뿐이죠.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살 뿐이죠. 우린 신성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내 우주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내 우주는 내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가 신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에고가 있기 때문에 에고가 오염시켜요. 탐진치가 오염시켜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짓을 하면서도 내 뜻대로 했다고 우긴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만 말하면 안 되고 평등을 같이 말해야 돼. 야, 너만 자유 있냐? 나도 자유 있다. 그래서 자유, 평등, 자유. 우린 모두 내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평등,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박해, 결국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면 안 되고, 내가 받고 싶은 건 남한테 해야 된다. 즉, 양심의 자유가 최고의 자유다 이거예요. 양심을 구현하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양심을 구현해라. 네 자유 마음껏 부려도 좋은 건 양심이다. 에고의 자유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하시고, 남한테 피해되지 않는 한에서 하시고, 양심의 자유를 원 없이 구현하라 이겁니다. 그게 자유평등 박애예요. 무한하게 추구해도 좋은 자유는 양심의 자유죠. 양심의 자유가 무한해진다는 건 점점 더 신에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신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